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 예, 주님의 은혜가 예,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시간 주님의 은혜가 유타카니 쏟아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 전쟁 대상은 큰 성 여리고였습니다. 가나안 지니 하이타 이스라엘 타미다치니 토테 다이지방메노 타타카이노 아이테와 오키나 마치 에리코 데시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타미다치와 카미사마노 미코토바니 주준스루코토니 요테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고 큰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견고나 조헤키가 쿠즈레오치 오키나 쇼리를 오사메루코토가 데키마시타. 그런데 두 번째 전쟁 상대인 조그만 아이성한테는 어이없이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회의 대화의 아이테である 작은 마지 아이토의 대화에서 간단히 負けてしまったのです. 비참한 패배를 맛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그 이유를 묻습니다. 미지메니 야부라레타 요시아와 카미사마노 마에데 히레우시테 나키사케비나가라 그 이유를 카미사마니 키키마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立ちなさい。あなたはどうしてそのようにひれ伏しているのか? 너희가 패한 것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니라. 아나타가타가破れたのはあなた方の一人が私の契約を破ったからである. 여리고에서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 가운데에서 그것을 훔쳐서 그것을 숨겼느니라. 에리코데 세제스나 모노오 누스미 소레오 가쿠시타카라데아르. 너는 그 바쳐야 할 물건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멸할지어다. 아나타와 소노 세제스 스베키 모노오 사가시다시 소레오 호로보사나케레바나라나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소레데 요시아와 소노 요쿠아사 하야쿠 오키마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지파별로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자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뽑혀지게 됩니다. 그 아간이라는 자가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요시야키 7쇼 20から 21절의 미코토바데스. 아칸와 요시야니 고타에테 유타. 본토니 와타시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슈니 타이시테 츠미오 오카시마시타. 와타시와 츠기노 요나 코토 오 이타시마시타.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한 나이다. 私はブンドリのものの中にシヌアルの美しい街灯1枚と銀200シェケルと目方50シェケルの金の延べ棒1本があるのを見て欲しくなりそれを取りました。それらは今私の天幕の中の地に隠してあり銀はその下にあります。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어리를 취해서 자신의 장막 땅 밑에 숨겨 두었더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シヌアルの美しい街灯1枚と銀と金を取って自分の天幕の中の地にそれを隠しておいたのでした.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였습니다. 神様が 오시셨다 その通りでした. 그런데 이런 범죄의 동기에 대해서 아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しかし自分が犯した罪の動機について その아간は何と言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탐내어 가졌나이다 입니다. 호시쿠나리 소레라오 토리마시다 또 이때이마스. 아간의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아간의 죄미와 뭐 아키라카니 카메사마노 메일에 대해서 부주준데시다. 그런데 그 원인이
그 욕심, 그 탐욕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마사니 욕, 동욕에 있다ということなのです. 그는 그 욕심 탐욕의 결과 아간은 어떻게 되었지요? 대화 그 욕, 동욕의 결과 아간은 どうなったのでしょうか? 아간이 감춘 그 물건들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격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간이 감추다 그 물건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激しく 怒りました. 그래서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 가축,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끌고서 아골이라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아간だけではなく 그의 가족, 가축, 그에 속하는 모든 것을 取って 알코노 알콘의 단이というところに 連れて行きます. 거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 그의 족한 그 모든 것들에게 돌을 던지고 불살라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고데 전 이스라엘은 이시에 그들을 우치코로시 희를 모테 야이타라고 書いて あります.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모에르 이카리를 야메라레타라고 書いて あります. 그리고 그 골짜기는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불리우니라라고 써 있습니다. 소요와케데 소노 토코로노 나와 알코노 타니토 요바레 이마모 소데아루토 書いて あります. 아간은 그 욕심,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욕의 유에니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서러시 계파츠를 얻게다 모노니 낫테 시마이마시타. 이 얼마나 그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와 도레호도 고악테 어서르베키 코토데와나이데쇼카. 그런데 구약을 보면 이 욕심, 이 탐식 때문에 그 비참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은 그 욕, 동욕의 세이에 미지메나 노로이를 얻었다 히토가 모 히토리 데마스. 예, 바로 게하시입니다. 그래와 게하지 데스네.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했죠. 라이병이 야사레타 나아만 쇼군가 감사의 기모치데 엘리샤니 오크리모노 아기오토 시마시타.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지요. 시카시 엘리샤와 소레오 고토와리 카레오 카에시타노데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게하시가 나만 장군을 쫓아갔잖아요. 시카시 고레라오 미테 있다 게하시가 나만 쇼군을 오이카케테 이키마스.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의 제자 두 명이 왔으니까 라고 거짓말하고 은 두 달란트하고 외투 두 개를 받았지요. そしてナーマン将軍のところに行って預言者エリシャの2人の弟子が来ましたと嘘をついて銀2タラント、そして街灯2枚を受け取ります。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숨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それを持って自分の家に来て自分の天幕の下に隠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 구약 사람들은 보통 집에다 잘 숨기는 것 같습니다. 旧約聖書の人たち、旧約時代の人たちは自分の家によく隠したんですね. 근데 그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게하시아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샤가 나타나서 게하시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게하시아, 내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아, 아나타와 도코니 이테 키타노카? 그러자 당신의 종은 아무것도 가지 않았나이다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시모베와 도코니모 이키마센데시타토 고타이룬데스. 그때 엘리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샤와 고요니 이마스. 나만 장군이 너를 만날 때 내 영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나아만 장군이 아나타를 맞이했을 때에 나의 레이가 아나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나타는 知らないのか? 지금이 어찌 돈을 받으며 의복을 받을 때이냐? 이마가 그 요복을 얻게 돈을 모라우 소녀나 조교나노카?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에 선지자의 생도인 내가 그것을 탐할 때이냐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군이가 그런 곤란한 이마의 도끼니 요견자의 弟子である 아나타가 소노요나 것을 쓸 べきだろうか.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나만의 라이병은 이츠마데모 아나타도 아나타의 시손토니 마토이츠크. 그러자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와 병이 오카사레 유키노 요니나테 엘리샤노 마에카라 데테키타토 카이테 아리마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그때에 욕심을 부려버린 게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욕바테와 이케나이 소노토키니 욕을 다시테 시마타 게하시데시타. 근데 그 욕심 때문에
계하시는 그 자손들과 함께 영원히 문둥병자로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욕노유에 계하지와 자신의 시손도 이츠마데모 미지메나 라이병인으로서 이케나케레바 나라나쿠나리마시타. 그리고 이 신약을 보면 또 이 욕심 때문에 멸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서 보면 욕노유에니 허론데시마타 히토노 하나시가 데마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리온 유다입니다. 나사모 요쿠 고존지노 이스카리오테 유다노 하나시 데스. 참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을 좀 하길 원합니다. 本当に 恥ずかしいことなんですが 皆さんに 私の 証しを したいと思います.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께서 빵과 케이크 이런 것들을 디저트 같은 거를 많이 사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르이 복선생이 이런 케이크와 빵과 디저트를 갖다 키트 くださいました. 근데 그날 따라 종류를 많은 종류를 사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런 종류의 빵과 케이크를 갖다 키트 くださったんです. 근데 목사님이 이것은 얼마고요? 이것은 얼마고요? 하면서 일일이 그 값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복선생이 これは いくらで あれは いくらですよ といちいち 全てを 説明して くださるのでした. 그리고 이건 박 목사님 것입니다라고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これは 박 선생의 ものですよ と 分けて くださったんです.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このように またこのように おっしゃったんです. 예, 박 목사님 것은 더 좋은 겁니다. 박 선생의 ものは もっと いい ものですよ. 그래서 저는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잘 먹겠습니다. いただきますと. 그리고 그 일을 좀 잊고 있었습니다. それからそのことを忘れていました.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계기가 있어서 그 디저트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디저트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깊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르히 아르코토를 きっかけで その 디저트의 것을 について 深く 祈る 것이 になりました. 왜냐면 제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나제나라 私の 心の中に 私の中に 良くない 心が あると 言われたからです. 사실 그날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그 이 가격을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그게 좀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예, 実は その日なぜ朴先生はいちいちその値段を私に説明してくださったのか 気になってはいたんですね.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는 그 먼저 이렇게 그 가격 같은 걸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考えてみれば その値段を聞く前には先生はその値段をおっしゃることはほとんどないんですね. 근데 그날은 다 그 가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しかしその日は全部いちいちそれを説明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に切に祈りました. 주님,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주여ずっと心の中に気になることがあるんです. 제 속에 좋지 않은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요? 私の中にある良くない心とは何でしょうか. 그리고 왜 목사님은 자꾸 그 가격을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인가요? その日なぜ朴先生はいちいち私にその値段を説明してくださったんでしょうか. 그리고 왜 저보고 박 목사님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라고 하신 것인가요? 그리고 박 선생의 ものは もっといいものですよと言ったのでしょうか. 저 때문에 목사님 마음이 불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私のことで 박 선생의 心が 悪くされたら いけないじゃないですか.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여 教えてください.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私何が 間違ったんでしょうか. 내 안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요. 私の中の良くないところは何でしょうか. 알려달라고 정말 그 한 시간 넘게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教えてください. 本当に 切にも 1時間 ほど 祈りました. 그러자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초대되어진 그 장면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스르도 이노리나카 예수様가 바리사이비토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다는 그 장면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옥합을 두른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거기에 제코의 쯔보를 모테키타 여성이 예수様의 발목에 와서 その 향유를 注ぐんですね.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어떤 남자가 무엇인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카소노도키니 その 장면을 미테 있던 ある 남성이 何か 物事を 言ってるのを 感じたんです. 근데 그 남자가 바리새인 시몬인지 가룟 유다인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その 남성이 바리사이비토 시몬なのか 이스카리오테 유다なのか よく分からなかったんです. 더 깊이 기도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께 집중して 기도했습니다. 그자 그 남자가 말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その 남성이 言った 言葉が 見え始めたんです.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なぜこの香油を 300데나리온에 売って 貧しい人々に施さなかったのか.
이 말씀이었습니다. 고유 미코토바데시타. 그때 저는 속으로 아,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心から, 아, 바리사이비토 시몬ではなくて, 아, 本当に 良かったと思ったんです. 왜냐면 일단 나는 판단하는 마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어요. 私の 心では, 아, 판단할 心は ないんだな と 안심したからです. 근데 왜 유다인 거지? 하고 또 궁금해졌습니다. しかしなぜユダなのか? それがまた気になり始めました. 주여 왜 유다인가요? 주여 나지 유다なんでしょうか? 유다가 한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このユダが 言った 言葉は どういう 意味なんでしょうか? 또 기도했습니다. また祈りました. 그러자 예, 그 다음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するとその次の御言葉が思い浮かんだのです.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히 더라. こう言ったのは彼が貧しい人々のことを心にかけていたからではなく彼は結び人であって金入れを預かっていたがその中に収められたものをいつも盗んでいたからである.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彼は貧しい人々のことを心にかけていたからではなく.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겹쳐지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この御言葉が私の心の中にあるその思いと重なり、牧先生が言った言葉が分かってきたんです. 왜 목사님이 가격을 일일이 말하셨는지? なぜ牧先生がいちいちその値段を説明してくださったのか? 왜 목사님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なぜ牧先生のものがもっといいものですよと言ってくださったのか? 사실 저는 목사님이 좀 비싸게 보이는 케이크라든가 디저트를 사가지고 오실 땐 이렇게 가끔 말했던 것 같아요. 実は私はその牧先生がちょっと高そうなそのケーキやパンなどを買ってきてくださる時にこのように言ったりしました. 와, 목사님 이거 얼마예요? 비싸겠네요. 아, 목사님, 이거 이くらですか? 高そうですね. 근데 목사님이 가격을 말씀해 주시면 아, 비싸다. 괜찮으세요? 근데 목사님이가 그 値段을 教えて 그다살ると, 아, 高いですね. 大丈夫ですか? 이렇게 좀 위하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먹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죠. 예, このように 기츠카테 유테르요니 미에른데스가 지츠와 소레가 타베타이 토 오모이가 모토 아리마시타. 근데 이 마음이 바로 유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카시 코노 코코로가 마사니 유다노 코코로다타 토이코토난데스. 유다가 여인에게 한 말. 유다가 소노 조세니 유타 코토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なぜこの香油を300デナリオンに売って貧しい人に施さなかったのか? 이 말만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この言葉だけ見ますとその貧しい人々のために言っ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 실상은 아까워서 그랬던 것이죠. しかし実はそのお金がもったいなくて言った言葉なんです. 왜 그러냐면요. なぜなんでしょうか? 자기가 그걸 못 가져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それは自分のものにならないからなんです. 그가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이더라.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彼は盗人であって金入れを預かっていたがその中のものをいつも盗んでいたからである。この御言葉がそれを証しているのです. 저 여인이 저 향유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다면은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あの女性がその香油を売ってそのお金をイエス様のところに持ってきたならば自分のものにすることができたからです. 그러니까 유다는 가난한 사람은 애초부터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뭐 心に もう 最初から 貧しい人に対する心はない人でした. 그냥 예수님은 둘째치고 돈이 아까웠던 것이었습니다. ただイエス様は もう 二の次で お金がもったいなく思っただけなんです.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면 예수様より お金の方がもっと上にあることになるのです. 예수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예수님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카리오테 유다의 心の中には 예수様は 見えない. 예수様は いない 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す.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그 마음. ですからその예수様の埋葬を備えるために好意を注いだその女性の心.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이스로 손의 心로 하나님의 섭리 全てを 知ることのできない人でした. 그래서 이 욕심, 이 재물, 이 마음 때문에
ですからこのお金に対する欲、貪欲のせいに、結局サタンに들어가게되고、サタンが入ってくるようになり、結局예수님을배신하고은삼신냥이란돈을받고예수님을판것이었습니다結局はイエス様を裏切り銀三十枚でイエス様を売ってしまったわけなんです제마음이이런유다와같은마음이구나라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私の心がこのユダの心と同じだったんだなということに気づかされました내마음속에똑같은욕심이있구나私の中にも私の心の中にも同じ欲があるんだなと목사님은하나님마음을받아서좋은케이크와좋은디저트를그런걸사가지고오는건데목선생은하나님様からの御心を頂いて良い케이크やデザートなどを買ってきてくださっているのに목사님이렇게비싼거사도괜찮아요私は목선생こんな高いものでも大丈夫ですか진짜비싼데요本当に高そうですねと이렇게했을때사실얼마나속이상하고화가나셨을까그녀는제가말했을때목선생은도래호도이카리를배웠다고도대쇼까목사님이왜이런걸사가지고나누어주는그런하나님마음과목사님마음을모르면서말입니다예저는목선생이왜이런걸사가지고나누어주는그런하나님마음과목사님마음을모르면서말입니다그하나님마음과목사님마음을모르면서말입니다그목선생이왜이런걸사가지고나누어주는그런하나님마음과목사님마음을모르면서말입니다그목사님을위한말같은데목사님보다내마음이돈에내생각이돈에가있었다라는것입니다つまり목선생의ためにいってるように見えるんですが私の心はそのお金に私の重い心がもう向けられてい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이것이바로좋지않은마음인것입니다これがまさに良くない心なのです이것이욕심인것입니다これがまさに欲、貪欲ということなのです이것이예수님앞에서옥합을가지고온여인에게가련유다가갖고있던마음이었던것이었습니다これがイエス様の前でその豪油を注いだ女性にイスカリオテユダが言ったその心その心なんです결국나도유다와같이똑같이목사님한테그렇게말한것이었던똑같은것입니다ですから私もユダと同じ心で牧師先生に言ってしまったわけなんです욕심이라는것이이렇게무지하고무서운것이구나욕というものはこんなに無知で怖いものなんだな하나님과목사님앞에서너무죄송해서그날회개를할수가있었습니다그날하나님과복선생님도아무리도죄송해서しばらく泣きながら悔い改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여러분예수님은씨뿌리는비유에서이렇게말씀하셨죠예수様は種まきの例え話でこのようにおっしゃいます씨앗이가시그가시덤불에떨어졌다는것은말씀을듣긴듣는사람이다種が이바라の地にまかれるとは御言葉を聞いてはいるが그런데이생의염려와물질내이기운에맡겨서열매를맺을수가없는사람이라고この世の心遣い富の惑わしとかが御言葉を防ぐため実を結ぶことができないものだ이미그물질에그마음이종이된그유다는예수님곁에계속있었을지라도예뭐すでにその物質の奴隷になってしまっていたユダはイエス様のそばにずっといたとしても예수님의생명의말씀축복의말씀은열매를맺을수가없었던것이었습니다예수様の命の御言葉祝福の御言葉の実を結ぶことはできなかったことでしょう제가오늘욕심에관한말씀을가지고기도하고있을때였습니다私がこの欲についての御言葉を持って祈っている時のことでした욕심에대해서어떤말씀을가지고전해야될까요御言葉にその欲についてどういう御言葉を持って伝えるべきなんでしょうか그때갑자기떠올랐던것이바로아간에관한말씀이었습니다その時に思い浮かんだのがその先ほど読んだ아간の御言葉でした그것도제비뽑기로아간이범죄자로드러나는오늘그본문말씀으로이렇게인도되어지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그지비기でその아간が取られるその場面に今日の本文の御言葉に導かれるのでした그래서여호수아서7장을펴고본문말씀부분을천천히읽어내려갔습니다それでヨシア記7章を開いて今日の本文のところをゆっくりと読んでいきました그때아주잔잔하게제몸이
이렇게 떨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その時に本当に静かにゆっくりと私の体が震えてくるのを感じ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 순간 저는 긴장했었죠.その瞬間私は緊張しました. 그러니까 이 떨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この震える感覚がどういうものかを知っていたからです. 제 영혼이 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私の魂が震えることでした. 그러면서 은근한 그 두려움이 또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それでまたかすかに恐ろしさを感じ始めたんです.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도는 그 가운데에 어느시즈카데 긴장감이 다다요우 나가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라는 부분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갈미의 この 아간이 取られた というところまで 読みました.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는 그 과정에 이렇게 임하셔서 혼토니 카미스사마와 소노 그치비키노 가테에니 노존데 오라레 막 눈동자 같이 그 장면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히토미노 요니 요크 주목시테 오라레루 토이코토 간지루코토가 데키탄데스. 정말 아간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죄를 졌다는 것을 그 조금이나마도 그 주님의 은혜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혼토니 아칸가 本当に恐ろしい罪を犯してしまったんだなということを少しながら主の恵みで感じることができました.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욕심, 탐욕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神様は必ず欲、貪欲を審判される方です. 욕심은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고 무지하게 만듭니다. 欲は私たちを霊的に無知にし 鈍くさせるのです.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구원도 잊어버릴 수 있게 합니다. 마타 레이트나 모노 미루코토가 되기나이 요니시 스쿠이모 우시나와세르노데스. 여러분, 혹시 나의 그 욕심 이런 탐욕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혹시 자신의 욕 자신의 돈욕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見たことがあるんでしょうか? 주님의 일에 들어가는 그 물질에 대해서 아깝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의 働きに 使われる お金に対して 惜しんだことはないでしょうか?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그 물질, 돈을 위에다 뒀다는 것입니다. 나라바 소레와 私が 神様より その お金, その 물질을 その 위에に 置いている ということなのです. 그것이 바로 성경은 욕심이요 탐심이라고 합니다. それを聖書はまさにそれが欲であり貪欲だとはっきりと言っています. 그럴 때 바로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それがまさに偶像崇拝の罪だと言っています.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욕심, 이 탐욕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が主の働きにおいてこの欲、貪欲を完全に取り除か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がそこにあるのです. 아가는 이 욕심 때문에 악을 곡지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그 장막과 함께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칸은 자신의 욕의 세에 악으로의 단이에 가족과 그 막야와 함께 埋められてしまいました.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주민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열심히 나아간다 할지라도 一生懸命走っている進んでいるとしても 한편으로는 내 욕심 탐욕에 그 눈으로 주의 일과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은 心の片隅には貪欲欲の目で神様の人神様の計画を見ているならば 아간과 게하시 가련 유다의 그 최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간이야 게하지 그리고 이스카리오테 유다의 마지막을 떠올려보세요.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욕심 탐식을 정말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제거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와크와 시를 오소레를 고고로 모테 자신의 욕, 돈욕을 완전히 取り除き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아름답게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가 그다사타 시메 계획을本当に主の中で素晴らしく成し遂げていく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